싱그럽고 아름다운 해바라기의 꿈을 화폭에 가득 담은 박은주 작가의 개인전이 전남 광양을 찾아왔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꽃이 늘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해바라기. 가을을 알리는 샛노란 해바라기가 화폭 속에 활짝 피었습니다. 수채화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은주 작가의 꿈전이 전남 광양에 위치한 섬진강 작은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바로 섰는가 하면 이미 열매를 맺어 머리를 숙인 화폭 속 꽃들은 작가의 섬세한 붓질과 따뜻한 색감으로 차고 넘쳐 어느 하나 싱그럽고 아름답지 않은 해바라기가 없습니다. 수채화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림의 내용은 꽃과 그다음에 아름다운 풍경 위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꽃을 보면서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거든요. 마음이 화사해진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해바라기를 많이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어렸을 때 꿈이 그림을 그린 거였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이 행복감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 또 저도 같이 배우고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가의 꽃을 그린 그림은 밝고 화사한 색감이 돋보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광양 끝들 마을에 위치한 섬진강 작은 미술관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별한 전시와 프로그램들이 운영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따뜻한 감성과 신비로운 꽃향기를 머금은 작가의 작품들은 멋과 아름다움이 더해져 관람객들을 다가서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